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귀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웬 의사가 주어. 자, 텔스 3인칭 단수 처리였죠. 말해줄 때 너에게. 자, 대 접속사고. 자, 어 치료가 트리트먼트. 치료. 자, 이 치료가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safe 형용사 썼죠. 안전하다고 말할 때. 자, 명령문이에요. be aware 해라. 그러면은 조심해라. 자, 대또 접속사로 썼고 종속조례. 자, there may 더동사 동사 원형. 자, be. 자, be 동사 뒤에 harmful side effect 명사 썼죠. 자, 그래서 해로운 부작용. 자, 해로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라. 자, 대선 종속조례죠. 또 이 부작용들은 복수 동사예요. 종속조례 또 effects가 복수니까 복수 동사 써야 되겠죠.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자, 그 다음 예시 중간에 삽입됐고, 그래서는 용법으로는 현재 완료의 용법이에요.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으로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다음 수동이죠. PP로 써야 되겠어. 그래서 발견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라.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넘어갔네요. 내려서 요쯤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몇의 자연적인 의약품들은 가질 수가 있다. 해로운 사이드 이펙트. 일단 사이드 이펙트니까 말은 되죠. 자, 일단 정말로 they may emerge. 그들은 오직 나타나는데 오직 몇 년 후에 뭐 많은 그리고 높은 양의 연구가 되어진 후에만. 자, 일단 사이드 이펙트로 같이 가는 것 같고 순서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다음 safe란 단어가 나와버리네요. 우리가 하면 safe, 의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보다는 얘가 좀 더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죠. 순서는 C로 가보겠습니다. 자, safe, 안전이란 단어는 종종 삽입절 빈도부사. 자, 의미하는데 단수 접속사로 쓰였고,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no known, unknown이랑 똑같죠. 좀 S 들어가야 되겠죠. 왜? 유도부사에 are 복수니까. 자, 알려지지 않은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집안 뒤집혀요. 자, 애들이 있다고. 자, 그리고 이건 원래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자리에. 자, don't assume, 가정하지 말아라. 또 명령문이요. 가정하지 말아라. 자, that. 자, 왜냐하면 자, something, 무언가가 is said to be, 그래서 외워야 돼요. 말해진다고. natural, 자연산. 자, 무언가 자연산이라고 말해진다는 것이, 자, is risk free는 여기서는 free가 뭐냐면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risk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natural, 자연과 harmless, 해는 해가 없음. 자, 자연산이라는 것과 해가 없음이라는 것은 are not the same, 빈칸될 수 있죠. 좀 똑같은 것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제 빈칸 주의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몇몇의 자연적인 약품들은, 의약품들은 can have, 가질 수가 있다, 동사원요. 자, 위험한. 그래서 side effect는 부작용들. 자,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컴마 썼죠? 바꿨으면 사실상 end day라고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대명사의 분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봐주면 되니까. 자, and they are ranging 해도 되고 they range 해도 되고 똑같아요. 바꿔서 합치면은 they rang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ing 써야 되는 거죠. 왜? 이러한 부작용들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연의 성질은 우리가 뭘로 잡아요? 능동으로 잡기 때문에 ing 써야 돼요, 여기. 자, 해석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은 이러한 부작용들은 범위가, 한 번 더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앞에 거. 이 부작용들은 범위가 from A to B죠. A가 headache, 두통부터 자 간의 손상까지 갈 수가 손상까지 갈 수가 있다. 자, as for any treatment, as for는 그냥 뭐뭐에 대하여 about을 뜻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 자 their harms, 자 그들의란 말은 누구의? 자연 의약품들의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harms 해는 자, my 조동사 동사원은 자, not be immediately obvious. 자, 여기도 주의해야 되는 게 자, be 뒤에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여기 비동사 형용사. 자, 즉각적으로가 obvious 시켜죠.
그러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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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즉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indeed 지금 접속사 문제가 좋죠. 하나 둘. 자 그 다음 자 they는 아까 그들은 하면 안 되겠죠. 자연 의약품들은 의약품에 부작용까지 써야 돼요. 자 자연 의약품의 부작용들은 자 may 조동사 동사 원형 자 나타나는데 자 오직 after years 수년 후에 of use 사용한 자 혹은 after large high quality 크고 높은 자 studies는 연구가 has been done PP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속되어져 온 후에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여기도 주의하시고 자, as with any other treatments as with는 그냥 as 빼고 똑같이 뭐 함께 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역하자면 뭐 마찬가지로 라고 이렇게 가도 되고 자, 어떠한 치료와 마찬가지로 자, they'll use는 자연의약품의 사용은 자, should be 동사원형 BPP 또 수동 자, handled는 다루어져야만 된다 주어야 된다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 아유 힘들다 자 with 뭐와 함께 care 조심스러운 거 함께 자 그래서 주제는 일단 알파고와 정리하고 2번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어 선택에 있어서 자연산이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